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만 갖고 창조하겠습니까?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영광 받기 위해서 낳았습니까? 난 너에게 영광 받으러 왔는데 넌 나에게 영광 주는 게 뭐냐? 네가 나에게 영화를 좀 보게 해줄라. 엄마 내일 티켓 끊을게. 그거 말고 영화. 너를 위해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. 너 그래서 난 거요. 미치네 미쳐. 어떻게 금방 부귀 영화를 내가 누리게 해줘. 세상 성공하기 어려운데.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해보라고. 나는 영광 받기 위해 너를 창조했다. 너 영광 누릴 수 있는 뭐냐? 그래보라고. 부담돼서 못 살겠네요. 하나님 나 그냥 죽어야겠네요. 너무 부담되네.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? 왜 창조했는 거니? 부모가 너무 좋아서 사랑하듯 난 거요. 사랑 때문에 우리를 낳았다. 사랑의 세계예요.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다.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했어요. 근데 왜 사랑이 깨집니까? 아담대로 깨지고 노아대도 깨지고 되게 깨졌어요. 왜 깨졌을까? 하나님의 이상이 없다니까.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완전 지상 천국 만들려고 계속 쏟아서 계속 하시는데 안 되잖아요. 왜 안 되냐?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.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. 하나님 한다면 여러분 하겠다 안 하겠어요? 확실히 몰라서 못하죠. 그죠? 우상을 집어던지고 여러분들 그래야 뭔가 일어납니다. 그 하나님께 쫓아가야 뭔가 일어나지 그거 사람 쫓아가도 안 됩니다. 예수님 때 베드로가 그물을 집어던지고 나를 따르라 따랐어. 예수님을 베드로가. 지금은 누구든지 온 인류 누구든지 옛날과 다르다. 지금 어떻게 사는 거니 성공하는 거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단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. 계속 나는 몇 가지 때문에 용기를 잃고 그랬습니다. 나는 못 배웠다. 하다가 안 되면 버릴지 모른다. 그걸 때문에 늘었는데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. 영원히 가니까. 네가 나를 버리면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. 나도 지금. 아이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. 아이고 환난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달라. 귀찮다고. 그렇게 사랑을 메꿔서 신앙이 출발해서 온 것입니다. 그런 신앙을. 그래야 성공했잖아요. 하나님을 사랑해. 사랑에 성공했습니다.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니 그 조건 터져내서 역사 일어나는. 그렇게 하니까 시대 말씀이 선포됐잖아요. 오늘 진리가 선포됐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오늘 배워요. 아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 성공하구나. 성공하지.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함으로 표적을 한번 일으켜봐요. 사랑함으로 표적이 뭐 일어날 거라 알겠어요? 사랑의 표적을 일으키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. 믿습니까?